정적분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 아는데요. 잠깐 멈춰두세요. 내가 할 수 있는 걸다 하는 게 아니고 항상 문제 풀 때는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보는 거잖아. 그죠? 자, x-2분의 fx-fe가 있고 x는 2로 다가가고 있어요. 리미트가 있고 의미하는 것은 제가 이야기했었죠. 그쵸? 우리가 미분에서는요. 미분 계산하는 거, 미분법 그것만 잘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딱 보자마자 무엇을 미분 계수에 대한 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. 문제는요. f'2를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. 여기서도 어때요? 사실상 0부터 x까지로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은 얘를 정적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x로 미분하고 싶게 생긴 것이에요 라고 생각해야 되거든. f'x가 얼마인 거예요? t자리에 x 바로 들어와서 3x제곱 플러스 5인 거죠? 요거 주고 요거 구하라고 하는 문제입니다. 이 점짜리에 해당할 만한 그런 문제죠. 그죠? 2 대입할까요? 정답 얼마예요? 2 대입하면 17 해서 답은 17 해주면 되겠습니다. 빠르게 정확하게 풀고 넘어가줘야 되는 문제예요. 앞에 2부에서 풀었던 문제들 어려웠잖아. 그죠? 분명히 시간 많이 걸렸을 거예요.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도. 그 문제들에 내가 집중할 수 있고 그리고 막 긴장했다가 심호흡해갖고 정리하고 이럴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건 얘네의 덕분이에요.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어야지 조금씩 조금씩 더 등급업이 되는 거예요. 그죠? 그래서요. 만만하게 생각할 문제는 절대로 아니고요. 우리한테 친근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중요한 거죠. 그죠? 얘네에서 틀리면 얼마나 속상하겠어. 안 그래도 틀린 문제들이 막 있잖아요. 4점짜리들. 그죠? 자, 26번 한번 가볼게요. 26번은 등차수열 내용이 나왔습니다. 등차수열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시그마가 보이는